고구려가 북편에 연을 두고 군사를 양분할 때와 오직 우리 백제와의 전선에 모든 군력을 투입할 때와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어라, 내법자평의 견해가 옳습니다. 지금은 고구려의 전력을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의 말이 다 옳다. 아직은 백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맞고 고구려와 일전을 치러야 한다는 말도 옳다. 무엇보다 고무리성과 숱한 버들나룸 모로성의 방비를 재정비하고 고구려의 동태를 살펴야 한다. 왕자. 예, 아버님. 왕자는 내도자평과 함께 전쟁 시 필요한 군량을 고모리로 가져가고 부간태 장군에게 고구려와 일전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오라. 오라의 명을 받드나이다. 제가 매듭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됐네. 내 공녀의 마음에 상처를 좀 미안하네. 하나, 공녀와 나에겐 그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네. 제가 어찌하면 되겠나이까? 공녀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큰아버님과 아버님, 승오라버니 진정 모두가 군사와 조세권을 돌려드리겠다 충지를 모았습니다. 어라하의 백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글쎄, 그게 진심일까? 왕자님! 오셨습니까? 어? 공녀님도 계셨네? 공주가 어쩐 일이오? 이 진구도 따라가고자 합니다. 공주가? 야마타에는 수없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제 국경은 어찌 방비하는지, 국경의 성은 어찌 축조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주님, 뜻은 좋으시나 지금 왕자 마마께서는 너무도 중요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공주에게 백제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라 하셨으니 내 어라하께 청해 공주를 데려가겠소. 참말입니까? 식량과 소금은 배편으로 버들나루로 보냈습니다요. 수고하셨어. 갑시다. 고구려와 전쟁이 일어나야 어라가 친정을 떠날 것이라 했소. 거사를 위해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이때 어찌 전쟁을 미루려 하시는가? 내 신자평은 혹 생각이 바뀐 것이오? 우리가 함께 연판을 쓰고 백제가 온전한 귀족의 나라로 오직 백제인이 다스리는 백제의 나라로 지키고자 한 그 마음은 어디 갔소? 네, 당연히 그럴 것이네. 하면 남당에서의 좌평을 어찌 봐야겠소? 왕자님, 이 진승 어라의 전행을 감당할 길 없어 백제를 위해 어라께 반계를 들겠노라 결단을 내렸습니다. 허나 백제가 고구려에 짓밟혀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제의 군사들이 사유에게 무너져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족의 나라 백제도 고구려를 막아낸 연후에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군은 선비족과의 전투에서 단련된 정예군입니다. 북편의 군사들이 모두 투입된다면 군사 수가 비슷해지고 승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가 먼저 도발해 온다면 전선을 늦출 수 없지 않는가? 어라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계책이 필요하다. 계책. 어디서 이리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겁니까? 내법 재판과 일이 있었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술 마시는 것도 남당의 일입니까? 그만 놓고 싶소. 내 얘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히 네 앞에서 먼저 눕는 것이요! 감히 네 앞이라니 무슨 말버릇이요! 그대가 아무리 공주라 하나 난 그대 하늘같은 지압이요! 지금 내게 소리를 지른 게요? 감히 사기 그대가 공주인 내게? 그놈의 공주, 공주, 공주! 혼례를 치렀으니 철들 때도 되지 않았는가? 지엄이의 도리 정도는 배워야 하지 않는가? 미쳤어! 제가 사기에 혼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머님이 원망스러워요. 정녕, 사기가 이랬단 말이냐? 사기가 아니면 감히 이 왕궁에서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세게 부딪혔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이런 고의한, 어찌 감히 공주를 능멸하는가? 내 여진의 철없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허나 그렇다고 여인의 몸에 손을 대느냐? 내가 여인에게 폭력을 쓰는 그리 못난 사내 어떠냐? 공주의 무례함에 신도 지쳤나이다. 네 지금 잘못을 반성치 않고 뭐라 하느냐? 허라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공주의 철없음은 허라하께서도 알고 계신다. 허면 어른인 내가 다독여야지. 감히 어라의 하나뿐인 공주를 죽이려 했더냐? 왕후, 내 공주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미안해. 사기 너에게 할 만큼 했다. 어찌 이토록 무례하단 말이냐?